조간 브리핑. 2015년 12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의 경향신문 칼럼 정치의 부재, 공화주의 정신의 결여 이런 제목의 글 일부를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안 되면 보좌관이라도 만나기 위해 의원실을 누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대받지 못했습니다. 정치의 부재로 고통받는 주권자들이 주권을 위임받은 자들에게 아주 작은 책임이라도 질 것을 부탁하는 자리에서 보험 외판원처럼 옹성거리며 고개를 조아리며 굽신거려야 했습니다. 어르신들과 일정을 마치고 국회를 떠나올 때마다 저는 진한 비애를, 외로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수십 번 국회를 다녔지만 단 한 번도 이런 감정 속에 빠지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밀양 초고압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이계삼 씨가 최근 녹색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면서 쓴 출마의 변 가운데 한 대목이다.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있는 나라에서 선거를 통해 뽑힌 통치자, 정치가들이 국민 혹은 유권자들의 절실한 요구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기이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현실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공화주의 정신의 완벽한 결여다. 공화주의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하려면 금년 3월 1일에 퇴임한 전 우루과이 대통령 호세 무히카의 예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재임 중 극히 소박하고 파격적인 생활 방식과 지혜로운 국가 운영 때문에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인물이다. 예를 들어서 그는 대통령 관저가 너무 크다고 노숙자들에게 내주고 자신과 아내는 교외의 작은 농가에서 기거하면서 봉급의 대부분을 시민단체에 기부하고 출퇴근 때에는 관용차가 아니라 오래된 폭스바겐 비틀스를 직접 운전하면서 찾아온 손님들에게는 손수 차를 끌어 내놓고 냈다. 정치적 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이런 행동은 실은 그의 공화주의적 신념에 완전히 부합하는 행동이었다. 그는 정치가라면 자기가 대표하는 국민들의 다수와 같은 수준과 방식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넥타이라는 헝겊 조각을 매는 것을 싫어하고 빈민가의 소년 소녀들이 각자의 매트리스에서 잠을 자는지 아닌지에 관심이 많았던 무히카 대통령은 취임 때보다도 퇴임 시에 국민들로부터 훨씬 더 높은 지지를 받았다. 퇴임 후 그는 지금껏 살던 집에서 화훼 농가를 지으면서 농업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에 이런 정치인이 다 있었군요.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낮 2시 정말 고급진 인문학 강의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정선태의 목요 고전 강좌입니다. 이제는 그를 만날 때입니다. 정선태. 루쉰, 레비스트로스, 소세키, 백석을 21세기 한 공간에 불러모으는 정선태만의 통찰력. 직접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가르강티아, 팡타그리엘, 라블레 소설 그 읽으면서 혁명은 즐겁게 하는 것이다. 유머와 혁명 너무 진중하고 진지해요. 그러지 말자. 이게 원한으로 싸우면 우리가 원한에 휩싸이게 된다. 네. 힘을 잃게 된다. 이게. 문학평론가인 정선태, 국민대 국문학과 교수와 좋은 고전을 함께 읽는 매주 목요일 낮 2시 정선태의 목요 고전 강좌. 최신 라디오에서 단독 생중계합니다. 이 삶과 결합되지 않는 인문학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제는 거의 박제화 된 것 같아요. 또 박제화하려는 시도이거나. 정선태의 목요 고전 강좌. 현장에서 직접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서울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가산 디지털 단지역 8번 출구와 연결된 우림 라이온스밸리 A동 810호 지식라디오 공개홀로 방송 10분 전까지 선착순 착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몸만 오시면 됩니다. 낮두시 잊지 말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유미라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의 말이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도록 시한을 정했는데요. 정부와 국회도 변경 필요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변경 요건을 놓고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입법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아 죽는구나. 근데 바닷물에 빠져죽기 싫더라고요. 전 살아난 것만 너무너무 기뻤죠. 한승객의 말이었습니다. 김포를 출발해서 제주로 가던 제주항공 항공기가 여압장치, 즉 기내 압력조절장치 고장으로 고도를 낮춰서 운항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승객들은 고막 통증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면서 공포에 떨었습니다. 사고가 난 여객기는 189석 규모인데요. 2008년에 제조됐다고 합니다. 제주항공 측은 지난 10월 리스 형태로 이 여객기를 들여왔습니다.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지역구 선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출마하려고 했던 해운대구도 검토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안대희 전 대법관이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대신 서울의 접전 지역구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험지 출마 권유를 고심 끝에 받아들이는 희생과 결단의 모양새긴 한데요. 안대희 전 대법관은 2012년 퇴임한 지 48일 만에 새누리당의 특위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지요. 퇴임사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여당, 그것도 선거를 목전에 둔 대통령 후보 캠프로 직행한 것입니다. 그런 처신으로 재판과 판결의 공정성은 크게 의심받게 됐고 사법불신은 더욱 커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치판을 기웃거리고 있네요. 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이담책임치, 전창걸의 새싹당콩차, 코골이119, 재미월드, 구이동 대양참치, 연지연곰탕과 함께합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두 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제멋대로 돌아가는 생각들을 멈추고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돌아봅니다. 마음은 몸을 돌보라 합니다. 몸이 마음입니다. 속상하기 쉬운 연말연시 국내 농가의 깨끗한 수경재배로 키워 맛의 풍미가 다른 새싹당 콩차를 당신에게 선물하세요. 회원가입 없이 전창걸.com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조선일보 보도부터 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김한길 전 대표와 박지원 의원 등 비주류 핵심 관계자들에게 1월 말이나 2월 초에 당 대표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이들에게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제의했는데요. 문재인 대표는 그동안 현역 의원 물갈이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혁신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퇴 요구를 거부해왔는데요. 그러던 문재인 대표가 시점까지 밝히면서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임박한 비주류의 탈당과 분당을 막기 위한 것으로 조선일보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사퇴 의사 표명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은 양측 사이의 오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긴 곤란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내용을 조선일보에 흘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문재인 대표는 그젯밤에도 중진들을 만나서 대표직은 유지하지만 총선 관련 권한은 선대위로 넘기는 2선 후퇴 입장을
밝혔다는 건데요. 자, 1월 말이나 2월 초에 당대표직을 사퇴하겠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위 20%를 날리는 이 혁신한 대로 현역 국회의원들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정도면은 혁신안에 거의 대부분을 완성한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총선 체제가 구축이 되면은 박지원, 김한길 당신들이 선대위원장 맡으시오. 이런 계산으로 보이는데요. 예. 안철수 신당, 천정배 신당, 정의당과의 야권 통합을 명분으로 해서 다음 달에 사퇴할 것이다. 이렇게 문재인 대표가 밝혔다고 하는군요. 문재인 대표는 어제 당회의에서도 통합만 이루어진다면 나는 뭐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 대표직에 아무 미련이 없다라면서 이번 총선 여야의 1대1 구도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대표직은 유지하되 김한길 의원에게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긴다. 이런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중앙일보가요. 문재인 대표의 의중이 담긴 안이었다고 익명을 원한 중진 의원이 전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김한길 의원은 내 고민의 주제는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고 이후 정권교체를 실현할 수 있느냐인데 그 고민 속에서 나의 거취는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선거대책위원장 자리 거절한 겁니다. 김한길 의원의 속내와 관련해서 한 주류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결국 김한길 의원이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계속 요구하는 것은 탈당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것이다. 네, 이렇게 말입니다. 김한길 전 대표가 키맨인 것만은 분명히 보입니다. 열쇠를 가진 남자. 이런 가운데 김한길 전 대표의 속내와 관련한 한겨레 기사가 있습니다. 탈당설이 점차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건데 사실 김한길 의원이 지금 고심하는 것은 탈당할지 말지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탈당했을 때의 명분과 신당의 활로를 모색하는 것에 쏠려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방법과 시기입니다. 김한길 의원과 가까운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김한길 의원은 빨리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탈당을 하더라도 1월 중순쯤 신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완성하고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선도 탈당의 깃발을 드는 대신 당분간 당내에 남아서 문재인 대표의 퇴진을 계속 압박하면서 자신을 포함해서 비주류 의원들이 명분 있게 움직일 공간을 만들어줄 거란 얘기입니다.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최소한 열댓 명은 데리고 나간다. 이런 얘기네요. 비주류 의원들. 어떻게 지금 거취가 정해졌나요?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최재천 의원을 제외하고는 아직 탈당의 결심을 굳히진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노웅래 최원식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남겠다. 이 입장이란 것이죠. 네, 이번에는 한국일보 사설을 통해서 총선을 앞둔 새누리당 내의 공천 고민을 살펴봅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핵심적인 정치 개혁의 하나로 상향식 공천을 약속해왔다. 국민에게 공천권을 되돌려주는 공천혁명이야말로 진정한 정치혁신이요 정치개혁의 완결이라는 인식에서다. 네, 제가 어제 그 새누리당사 앞을 지나갔는데요. 공천권을 국민에게 이런 그 빨간 바탕에 커다란 글씨가 당사 외벽을 덮었더라고요. 네, 계속 읽겠습니다. 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의 안을 토대로 해서 지난 4월 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보수혁신안이 하향식 공천을 뜻하는 전략공천 여지를 완전히 배제한 것도 이런 인식의 반영이었다. 김무성 대표는 공들인 오픈프라이머리가 무산된 뒤에도 전략공천 불가 입장만은 고수하면서 완전한 상향식 공천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요즘 당 안팎에서는 우선 추천제, 단수 추천제, 험지 출마론 등 표현은 다르지만 사실상 전략공천을 기정사실화하는 용어들이 난무하고 있다. 안대희 전 대법관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명망 인사들에게 험지 출마를 적극 권유하고 나선 사람은 다름 아닌 김무성 대표다. 물론 전략공천과 경선 형식을 거치는 험지 출마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앙당이 지원하는 후보인 만큼 사실상 위에서 내리꽂는 전략공천과 다를 게 없다. 어떻게 포장해도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결국 김무성 대표부터 전략공천 금지선을 허물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약속을 무색하게 하는 건 친박계의 노골적인 자기계파 후보 밀어주기다. 친박계 중진 인사들은 대구 동을에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경쟁하는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진실한 사람을 강조하면서 노골적인 지지를 유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총선 출마를 위해 떠나는 장관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진실된 사람의 이미지를 씌워주었다. 대통령의 지방 행사 때마다 해당 지역에 출마하는 이 정부 출신 인사들이 참석해서 함께 사진을 찍게 해주는 것도 선거 지원 의도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면서 공천혁명을 말하는 것은 염치 없는 일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약속을 저버린다면 공당의 자격이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중진 연석회의에서 이재호 의원. 새누리당의 눈으로 국민을 보지 말고 국민의 눈으로 새누리당을 봐야 합니다. 선거구도 확정이 안 됐는데 지금 전국에 예비후보를 필요로 해서 온통 지금 선거 분위기로 이미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당이 설사 한두 석을 손해본다 하더라도 저는 이거야말로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선거는 최악의 시뮬레이션에 도전하는 게 선거입니다. 우리가 한두 석을 이를 각오를 하고 결단을 내리면 국민들도 우리에게 한두 석을 더 줍니다. 그러나 한두 석을 갖고 그걸 지키려고 바둥대다 보면 오히려 국민들의 더 많은 의석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선거구 협상이 국민들이 아주 짜증나게 만드는 것 중 하나니까 이것도 지도부가 좀 결단을 내려서 대선적 차원에서 선거구 협상을 빨리 마무리 지어줘야지 이걸 끌고 가, 연말까지 끌고 가면. 그러자 펄쩍 뛰는 김무성 대표. 선거구 획정 협상과 관련해서 우리 여당이 한두 석 손해를 보더라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저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재 야당이 요구하는 것은 1당이 원내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하는 그런 제도를 우리 보고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원내 안정 과반 수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현재 원내 과반수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만 국회 선진화 법 때문에 야당의 결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의회 권력이 또 야당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협상에 지금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야당. 정의당 김재남 의원.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국가들 대부분 지역과 비례대표의 비중을 1대1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만 246대 54라고 하는 매우 불균등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석의 3분의 1도 안 되는 비례대표 의석수로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어찌 반영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고작 54석밖에 안 되는 이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으로 줄이는 안을 뻔뻔스럽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역구를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본인들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는 건 둘째치고 본인의 수면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됩니다. 한 방을 써야 하는 부부와 연인, 군입대나 기숙사 입사를 앞둔 청년, 코수술, 비싼 양압기 구입, 이젠 안 하셔도 됩니다.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 걱정 마세요.
99%의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스마트폰, 물통, 물유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아, 승용차 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기국회 폐회를 앞두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 등 쟁점 법안의 직권 상정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새누리당 지도부가 찾아가서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큰소리치면서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요구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섰네요. 예, 정의장 측근들도 당시 대통령께 전화를 받은 것은 맞다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의화 의장에게 국회 상황과 관련해 직접 전화를 한 것은 처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의화 의장은 통화 당시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민생을 위해 쟁점 법안 처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까지 한 결과 현재로서는 직권상정 요건이 안 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노동법 교수 10명 가운데 7명은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10명 가운데 9명은 제조업 근간을 이루는 뿌리 산업의 파견 허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정부 여당은 아시는 대로 기간제법, 파견법 등 노동 5법이 통과되면 비정규직 비중이 줄어들고 처우가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노동법 교수 상당수가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전체 노동자의 고용이 불안해지며 근로 조건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향신문이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한국노동법학회 회원 중 법학전문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 등의 노동법 교수 62명을 상대로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62명 중 33명이 설문조사에 응했다고 하는데 응답률은 53%였네요. 중앙일보 단독 기사입니다. 친아버지와 동거녀로부터 수년 동안 학대를 당했던 여자 어린이가 의사 출신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과 상담을 시작하고 나서 조심스럽게 내뱉은 첫마디는 피자가 먹고 싶어요 였습니다. 왜 피자를 먹고 싶어? 라고 물으니까 1년 전에 피자를 한번 먹어봤어요. 아빠 엄마가 시켜 먹었는데 저는 다 먹고 난 뒤 찌꺼기만 주었어요. 더 먹고 싶다고 했는데 아빠가 안 된다면서 무섭게 혼냈어요. 11살 이 어린이의 눈빛은 맑았지만은 누군가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목소리는 높낮이가 없었고요. 조용하고 일정한 톤의 말투에는 위축된 그런 심리 상태가 그대로 반영돼 있었다는 겁니다. 영양 상태가 부실한 탓에 손톱 주변은 눈에 띄게 부르터 있었는데요. 최근 수액 치료와 함께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몸에 급격한 변화가 찾아오니까 손과 발이 일시적으로 부어오른 상태였다 하겠습니다. 이 어린이는 장래에 하고 싶은 일로 요리사와 과학자를 꼽았다고 합니다. 요리사가 돼서 제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아주 많이 만들어 보고 싶어요. 요리사를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훌륭한 과학자도 될 것이에요. 예, 이 어린이는 그 초등학교를 다닐 때 과학이나 실험과 관련한 공부를 특히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을 학대한 비정한 아버지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한편 구속된 이 어린이의 아버지는 2013년 경찰에 수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3년 5월 사기 등의 혐의로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서 지명통보됐는데요. 지명통보는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벌금 등 주로 경미한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수배입니다. 체포,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강제적으로 조사를 받는 지명수배와는 달리 적발되면 어느 경찰서로 방문해서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조사를 받지 않거나 소재가 불분명하면은 지명수배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 어린이의 아버지의 공소시효가 2022년 8월 19일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고소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이 어린이의 할머니, 즉 이 남자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이 내 이름으로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통신료 260만 원을 내지 않아서 독촉전화가 온다. 이러면서 고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 어머니는 2012년 9월에는 이 어린이가 다녔던 경기도 부천의 한 학교를 찾아가서 아들이 인감도장을 훔쳐서 집을 팔고 달아났다. 이렇게 하소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박종성 경향신문 경제 에디터의 길 잃은 두산 웨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읽어보겠습니다. 두산 인프라 코어 사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내년이면 두산은 창업 120주년을 맞는다. 두산은 창업 100주년을 즈음해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 가시밭길이었다. 두산은 안정적인 소비재 산업 분야를 포기하고 중공업 분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오비맥주, 코카콜라, KFC, 종갓집 김치 등을 팔고 한국중공업, 대우종합기계, 밥캣 등을 인수 합병했다. 두산은 새로운 사업구조로 개편하면서 사람과 인프라 사업을 지향점으로 내세웠다.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 스스로 말하는 두산웨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위대한 기업으로 새로운 100년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그들의 비전이다. 그런데 순풍에 돛단 듯 했던 중공업 사업은 세계 경제가 꼬꾸라지면서 역풍을 맞았다. 두산도 위기에 직면했다. 주변에서는 두산이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지 관심거리였다. 하지만 의외였다. 궁지에 몰린 두산의 대책은 면세점 카드였다. 동대문 상권 부활을 돕고 동대문을 서울시내 대표적인 관광 허브로 키워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면세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버린 것이 더욱 크고 아깝게 보이는 것일까? 아니면 아이디어가 고갈된 탓일까? 두산은 스스로 버리고 떠났던 소비재 카드를 다시 집어들었다. 대기업들이 지역 상권 진출을 하니까 그때 질타를 하고 이건 자동차 업체인 GM이 커피숍을 내는 것과 같다라고 일갈했던 두산이었기에 더욱 믿기 힘든 모습이었다. 두산이 강조한 가치인 사람 중심마저도 흔들리고 있다. 사람을 중시하겠다. 이 약속 허언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죠. 두산은 미래가 사람에게 있다고 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사람이 미래다라는 이미지 광고를 해오고 있다. 그런데 두산 인프라 코어는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로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말이 희망퇴직이지 사실상 강제로 밀어내기를 했다. 2월, 9월, 11월에 이어서 이달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짐싸게 했다. 그런데 리더에 대한 책임 추궁은 없다. M1 직원들만 길거리로 내몰렸다. 안 나가면은 협박조로 나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 나가겠다고 하니까 너무 대기라고 해서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교육을 보냈습니다. 휴대전화를 반납해서 사용금지를 시키고 화장실도 못 가게 했습니다. 나중에 바뀌었지만. 두산 인프라코어의 한 직원은 부모님께 아직 말도 못 꺼냈다면서 막막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기업이 어려워졌을 때 인력 감축을 무조건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방식이 문제다. 대공황기에 한 명도 퇴출시키지 않고 오히려 평생 직장이 되게 했던 일본 경영자의 신화적인 대안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퇴로도 준비해 주지 않고 직원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일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그러나 사람을 중시한다는 슬로건은 금이 갔으며 미래 사업 분야가 어딘지 좌표도 흔들리고 있다. 어려움을 벗어나는 지혜는 순간을 모면하는 책략이 아니라 간결하고 묵직한 전공법이다.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것이다. 깨진 나침반을 들고 망망대해로 나갈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KBS 경인방송센터장이었던 임장원 기자가 기자들만 볼 수 있는 사내 시스템에 부끄럽습니다. 바로잡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서 임장원 기자는 편집회의에서 이병도 KBS 기자협회장이 세월호 청문회 보도가 필요하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기자협회장 발언을 부당한 압력으로 느끼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양심을 속이고 이것을 편집권 침해로 규정한 국장 부장단 명의의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부끄럽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17일 정지환 보도국장을 비롯한 18명의 KBS 보도국 국부장단은 사내 게시판에 기자협회장이 특정 아이템의 채택 여부에 관여하는 것은 명백한 편집권 침해라고 비판하는 글을 올린 바 있었는데요. 임장원 기자는 작성한 글에서 국장단의 압박이 있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양심을 속이고 성명에 참여한 것이 부끄럽다면서 구성원들에게 사과하고 센터장 직책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보도국에 대해서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위해선 기자협회장 등 다른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KBS는 그제 저녁 임장원 기자를 평기자로 발령냈습니다.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했을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이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이점 02-455-8087.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안녕하세요, 선대인입니다. 제가 저성장 저금리 시대의 생존 경제학 빅픽처라는 책을 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이런 고민이 드는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전국 계속해서 중국 북부 지방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서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4도에서 14도로 전날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임석규 한겨레 정치 에디터의 문재인의 위기 안철수의 위기 2라는 제목의 칼럼 인용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김한길이 최근 150명쯤 모인 서울 지역 어느 호남 모임에 참석했다. 안철수와 함께 신당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박수를 쳐달라고 했다. 박수가 나왔다. 문재인과 함께 당에 남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박수를 쳐달라고 했다. 박수를 한 명도 치지 않았다. 김한길의 지역구에는 고문이 25명쯤 되는데 2대1로 탈당과 잔류 의견이 나뉘었다고 한다. 탈당해야 한다 2, 잔류해야 한다 1. 김한길은 결국 움직일 것이다. 2012년 11월 안철수의 대선 후보 사퇴 직후 문재인의 위기, 안철수의 기회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다. 그때 양보하고 던진 사람은 안철수로 비쳤고 문재인은
단일 후보가 됐지만 상처입은 승자였다. 안철수에겐 기회기도 했다. 안철수가 죽기 살기로 도왔을 때 문재인의 승리는 안철수의 것이요, 패배는 문재인의 몫이며, 안철수가 방관자로 남았을 때 문재인의 승리는 문재인의 것이요, 문재인이 패배하면 그 패배엔 안철수의 몫도 들어있다고 썼다. 대선에서 안철수가 사력을 당해 문재인을 도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후유증이 지금 두 사람의 뒤틀린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얼마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안철수의 앞날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창당 추진했다가 합당했다가 탈당했다가 창당 추진을 하는 이런 행보 속에 안철수 표 새정치는 너덜너덜해지고 말았다. 욕을 실컷 얻어먹었고 곁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갔다.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그럭저럭 나오지만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게 여론이다. 그나마 그에겐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후진적 행태에 넌더리를 내는 이들이 많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득권의 한 축으로 인식되며 정권의 비판적인 대중의 에너지를 모아내지 못하고 있다. 안철수 개인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안철수 현상에 환호했던 유권자들의 새롭고 다른 정치에 대한 기대는 여전한 것이다. 정치인에게 위기와 기회는 수시로 자리를 바꾸며 찾아온다. 두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 고수의 신묘한 방책이 아니다. 그저 욕심을 버리고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면 족하다. 막차는 아직 떠나지 않았다. 네,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